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입니다. 이 영상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을 좀 위로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예, 경호강변 옆으로 조성된 유채꽃밭인데요.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고 있습니다. 예,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해서 유채꽃 페스티벌 같은 게 여기서 열렸는데요. 아마 그런 목적으로 이게 조성되었지 싶습니다. 현재는 코로나 기간이라 가지고 예, 축제를 하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좋은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. 제 시청자분 중에 한 사람이 어제도 전화를 주시고 오늘도 전화 주시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예, 뭐 코로나 기간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우신가 봅니다. 예, 경기도에 계신 분인데,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, 여러 가지로, 뭐,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어려워지신가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, 가장이 심리적으로 이제 힘들어 하니까 또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. 예, 제가 좀 상담을 해드렸고요. 이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, 저는 이제 오카리나 관련해서 일을 해왔고, 예, 그런 분들 이제 뵙게 되는데요. 특히 좀 어려우신가 봅니다. 예, 굉장히 그 훌륭한 오카리나 연주가 분들도 지금 보니까, 뭐, 이 공장에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정말 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그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는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다. 예,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어려운 시기, 예, 코로나 시기, 그잘 극복하고 또, 지혜롭게 이 받아들이고,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, 예, 더 자기 개발을, 힘쓰고, 이렇게 한다면은, 더 좋은 그 시간이 오지 않을까? 예, 그런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을 좀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제가 그 보리밭이라는 오카리나 연주를 한곡 준비했습니다. 예, 보리밭. 오늘은 제가 이제 오카리나 연주를 했고요. 제 시청자분 중에 피아니스트가 한분 계시가지고 반주를 보내주셨습니다.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. 예,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솔직히 그 반주가 너무 커 보여서 좀 압도되는 그런 느낌으로. 예, 연주를 했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위로를 조금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반주를 보내주신 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피아니스트인데요. 그 성함은 우미애 선생님이십니다. 그 세심한 표현과 뛰어난 감성을 가진 연주자로 평가되고요. 프랑스의 세계적인 거장, 그 피아니스트,
파스칼 로제를 비롯해서 많은 유럽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. 예,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. 오스트리아 모차르트 태움 국립음대에서 이 조기 졸업을 하셨습니다.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. 예, 거기서 이제 석사과정까지 하셨고요.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모 대학에 출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상당히 행복합니다. 예, 이런 대가의 그 반주를 받아서 연주해 볼수 있는 이런 기회, 예, 평생의 그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어쨌든 제뭐 부족한 연주지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예,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, 예, 반드시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다만 한 가지 제외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예,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, 이런 상황들, 예, 힘든 시기, 떨쳐버리시고, 명랑하게, 활기차게, 예, 좌절하지 마시고, 예, 명랑하고 활기차게, 또 자기 개발도 하시고, 또,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이렇게,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에게는 또 휴식의 그런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간,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, 예,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슬기롭게 이 시기를 보낸다면은 다시 희망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. 예,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유채꽃. 이 앞에 보는 산이 적벽산인데요. 예, 참, 좋은 산이죠. 이 밑으로 지금 적벽산 밑으로 그 피암 터널이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멀리는 원지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.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당성 지리산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 하이킹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유채꽃을 바라보면서 이 산청이라는 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. 예, 여러분들 많이들 이렇게 바람도 쐬러 오시고, 예,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유채꽃 구경도 하시고, 예, 의기소침하지 마시고, 항상 명랑하고, 예, 밝고 건강하게 코로나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,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, 심리적으로, 육체적으로, 예, 상처 입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오카리나 연주 보리밭입니다. 고맙습니다.